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처녀부살입니다. 곧 단오가 다가오죠. 음력으로는 5월 5일, 양력으로는 6월 22일입니다. 단오날 명화당 처녀부살이 이런 좋은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좋은 영향을, 기운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끝에 단오날 생의 기운을, 양의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합동 운마지 행사, 그리고 누구나 금전도 벌고 또 건강도 해야 되고 소원, 각각이 소원도 또 다 이뤄야 되고 하기에 이런 이제 합동 운마지 행사의 천신제, 그리고 일곱수에 드는 성주 운마지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단오날의 의미는 모내기 이제 끝나고 농사가 잘 되기를 이제 원하는 행사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뭐 꼭 시골에서만 그런 의미를 두기보다 천신에, 하늘님전에 제를 올리고 또 천지인,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인간 세상 살아가는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고 했을 적에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인덕도 없어, 자식 덕도 없어, 부모 덕이 없어, 뭘 해도 안 돼, 암만 해도 안 되는 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기운, 네, 조상님의 공을 빌어보든, 신령님의 덕을 얻어보든, 땅의 기운을 얻어보든,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신령님의 기운을 얻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에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이 단오날 음력으로 5월 5일이면 양의 기운이 정말 강하게 치고지는 날입니다. 그러하기에 애군 햇살 제쳐놓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기운을 발복을 시켜서 요때다, 이때다 딱 생각을 하시고 이 기운을 다른 누구 눈치 보실 거 없이 내 걸로 딱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운이라는 건 지금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자, 어디 가서 점을 보셨어? 철학관에 가서 이제 사주를 보셨어? 아, 이제 내년부터 좋은 운이 들어왔네요 라고 했을 때 그건 그냥 본인 게 아니에요. 왜? 그 운이라는 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서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집 앞에 보따리에다가 운이라는 아이가 이거 당신 가지세요 하고 갖다 놨는데 정작 집 안으로 안 들어가 가져가면 그건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오날 합동 운마지 행사를 진행을 할 적에 천신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천신문을 열어서 하늘의 기운을 받고 그리고 법사님께서 경문을 올려서 땅에 지신을 축원을 해서 땅의 기운도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장군님을 청배를 해서 별상 장군님, 작두 장군님 합의를 받아서 비수날에 올라서서 각 가정마다 또 신청하신 분 각 분마다 애군 액사를 다 낱낱이 걷어서 일단 나쁜 걸 풀어놓고 좋은 기운을 발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소구 소원들을 이뤄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뤄가고 또 진짜 큰 광풍이 막 몰아치더라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드릴 거예요. 여태껏 노력하고 살았는데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패 없고 후회 없이 그리고 또한 내가 역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더라고 하면 이제 가로막힘 없이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드려서 이제 양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어떻겠어요? 이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얻어질 수 있는 게 커질 거라는 얘기예요. 너무 마음 졸이고 항상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추조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또 내가 멀쩡하면 자식이 속을 썩이고 또 남편이 속 썩이고 마누라가 속 썩이고 내가 괜찮으면 형제 일신이 탈이 나거나 어떤 주변이 정리가 안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끄끄하고 그랬던 분들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고 매일매일이 그냥 살얼음판 같았던 분들 이런 분들 모두 다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누구 하나 특정 인물이 없어요. 선생님 저 해도 되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세상 살아가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보면 되고요. 또 성주운 맞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나이 끝자리에 일곱 수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환갑성주는 61살. 이분들은 이제 특정적으로 성주운맞이해서 또 특별하게 하는 또 행사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명화당 처녀보살에게 신청을 하시면, 아, 요분은 성주운맞이네 하고 따로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이 불문하고, 네, 누구나 다 신청을 할수 있는 단오, 합동 운맞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신제,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기운에 지신, 천지인이 만나서 하늘, 땅, 인간 그 힘이 다 맞닥뜨려져서 금상첨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접수를 하시면 명화당 처녀보살이 그냥 그게 땡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쇼츠 영상에도 올리지만 축원문을 가지고 접수가 되면 팔도명산에 꼭세 군데는 기도를 다닙니다. 허사는 없어요. 신령님이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접수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축원문을 가지고 이런 지 어디 사는 누구누구누구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신령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살펴주세요. 이렇게 이제 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축원문을 보시고 먼저 감응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때 알아두셔야 될 거, 감기가 걸려서 오시는 분, 좀그 이제 상태가 좀 위독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듯 시간적인 그 차이는 있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합동제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공을 들이고 빌던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효과가 빨라요. 예. 그래서 많이 빌고 닦아 놓으신 분들은 또 효과가 빠르다. 요것도 또 아시면 되고, 또 믿음이 그만큼 크고, 아, 혹시 내가 안 가서 효과가 없나?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명화당 처녀보살님이 나안 가도 진짜 열심히 빌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랑은 또 틀립니다. 네. 믿는 만큼 신령님이 앞서서 도와주신다는 거, 그것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단오날 이 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이 의미가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잖아요. 이렇듯 꽃이 이제 만발했다가 막 뜨거운 날씨에 모든 이 세상을 딱 쳐다보면 푸르게 다 변하잖아요. 푸르다라는 건 양의 기운이에요, 여러분. 이온 세상이 푸른빛을 냈을 때, 신령님 전에서도, 아, 인간들이 이렇게 힘든 시국을 살아갈 적에 내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줄까 지금 막 고민을 하고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네는 할수 있는 게 이걸 도와주세요라고 던져야죠. 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든 이런 이제 부탁을 할땐 그냥 공짜는 없고, 예, 아쉬운 사람이, 네, 매달리는 사람이, 아쉬운 소리를 자꾸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인, 네, 명화당 처녀보살, 네,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들도 행사를 하시겠지만 저희의 힘을 빌어서 저희는 이제 중간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소구소원을 이뤄가는 게 제가 할 일이고, 그게 이루어지면 보람이고 뿌듯함이고 제가 제작기를 가는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가슴 설레어요, 솔직히. 신도님들이 또 합동제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딸내미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됐어요? 아, 이번에, 개인 회생 신청한 게 됐어요. 이런 식의 이제 연락이 오시면 전 진짜 신바람이 납니다. 네. 이렇듯 여러분들 마음이 곧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합동제, 진짜 처음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계속 줄지어서 함께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인연이고 필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좋은 인연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우리의 오늘의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은 항상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께
이 약속은 말보다, 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되겠죠? 명화당 처녀보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소원 성취, 만사형통,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그동안 이제 영상으로 못 찾아뵌 이유가 합동 행사도 있었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전 진적구슬 올리느라 동서남북 기도도 다니고, 또 이제 합동제에 참여하셨던 분들 기도 발언도 드리려고 팔도명산을 다니면서 누비면서 명기서기 받고 바쁜 걸음을 하느라 영상으로 자주 못 찾아뵀습니다. 이제 완연한, 네, 봄이 아니라 여름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단오날, 예, 음력으로 5월 5일이죠. 양력으로는 6월 22일입니다. 단오의 의미,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로 한 3년은 단오장에, 어떤 행사를 진행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올부터는 정말 또 대단한 행사가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단오 날, 네. 단오 때는 막혀있던 운을 열어서, 좋은 운기를 발복을 시키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월 5일, 이것도 이제 숫자가, 같은 숫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음력으로 1월 1일은 설날, 예, 그리고 8월 15일은 추석, 그리고 동지 지나고 105일째가 한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5월 5일이 단오죠.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한 명절인데, 지금 뭐 한식은까지는 많이 챙기시지만 단오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쟁점은 단오날도 여러분들께 어떤 양의 기운도 생성이 되고 좋은 기운을 발복시킬 수 있는 정말 뜻깊은 날이기에, 이날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낼 수가 없어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께 좋은 운 발복시키고, 또 천지,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그리고 우리는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기운을 지키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가 부모 덕이 없고, 자식 덕이 없고, 형제 덕이 없고, 난 인덕이 없어. 예, 이렇게 인간으로 덕이 없으신 분들, 내 팔자 터령을 자주 하시는 분들, 뭘 해도 잘안 풀리시는 분들께서는 단오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날 행사를, 합동제 운맞이 행사, 그리고 성주맞이 합동제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덕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팔자인 것 같아, 그런 삶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에 그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고초가 없이, 또 근심 걱정이 없이 뭔가 이뤄낼 수 있는, 성취를 할수 있는 그런 재수문을 활짝 열으시는데 명화당 처녀보살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령님전에 비는 공덕은 제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신령님전에서는 동서남북의 기운을 몰아다가 하늘의 문도 열고 땅의 문도 열어서 여러분들 각각 사주팔자에 빈 거는 채워주고, 또 모자란 것도 채워주고, 넘쳐나는 건또 과하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하다는 건 나쁜 걸로 보고 애구nec살은 제쳐놓고 해서 양의 기운을 발복시키고 생의 기운을 발복시켜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데 이 평탄한 그런 삶을 지낼 수 있도록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겁니다. 모내기가 끝나고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로도 알려져 있어요, 단오는. 그리고 이제 날씨로 따지면 정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정말 양의 기운이 강승할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 사람은 양의 기운, 네, 음의 기운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몸도 아플 수 있고, 금전도 자꾸만 새나가게 되고, 쓸데없이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고, 밥을 먹어도 단밥 먹지가 않고, 꼭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이게 다 세상살이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항상 손해를 보고, 남들에게 쓸데없이 구설 시비수가 따른다거나, 그리고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은 중요한 시험에서 꼭 어떤 어려운 시국에 직면을 해서
시험을 잘못 본다거나, 이게 다 취업을 못 한다거나, 그리고 영업 성불이나 제뭐 사업 성불 이런 거에 2%가 부족하니까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다거나, 이런 양의 기운이 모자라면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뭔가에 쫓기는 그런 기분에 살아야 되고, 별일 아닌 거에도 슬프고 괜히 상처받고 이런 이제 시련들을 겪으셔야 됩니다. 양의 기운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얼른 얼른 채우셔야 돼.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또한 평상시에도 건강 보조제를 먹는 이유도 내가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또 어떤 질병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듯 여러분들께서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노력, 본인의 운을 채울 수 있는 노력 중에는 이렇게 합동제, 운마제나 천신제, 용궁제, 산신제, 그리고 또 나한테 나쁜 살이 있으면 살도 풀어내고, 이런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는 분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고, 또 이제 저 같은 명화당 처녀보살, 무속인 선생님과 인연이 돼야 되는 사주를 가지신 분들,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주가. 누구나 이 토속신앙, 무속신앙은 토속신앙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께서 집에서, 할머니들께서 장독대에 물터놓고, 달 보면서 빌고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시험 보러 저기 한양으로 가는데 꼭 장원급제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빌던 그 줄이 여태껏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 이 무속 신앙이란 게좀 어떤 한 부분은 퇴색이 됐다라고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이 길을 가고 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 밝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이 부분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고 또 가는 길이 어둡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무속 신앙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조상님이 계시는 한 무속 신앙은 없어지지 않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기에 함께 걸어가야 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기가 왕성한 날. 네. 이날 여러분들 단오날에는 수리치떡을 해먹습니다. 여기에 이 수리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위, 높음, 그리고 신, 높은 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높은 날, 혹은 이제 신에게 어떤 신을 모셔서 내 소중한 소원을 빈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될게 앞으로 명화당 처녀보살이 합동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할때 3월 삼진날도 만물이 소생하고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을 때 파릇파릇 풀이 돋아나죠. 이날도 이제 양의 기운이 생하는 날이고 또 7월 칠석, 7월 칠석은 하늘에 천기를 땡기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5월 5일,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5월 5일은 인간들이 힘을 쓰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힘은 내가 내 소원을 빌고 내가 어떤 쟁취를 하시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그건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힘을 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늘, 땅, 천지인 이게 이제 딱 뭉쳐서 여러분들께 좋은 효과,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공을 들이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날이다. 뭐든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돈이라는 게 생기면 자식한테도 쓰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돈이 있어야 병이 걸려도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듯 뭔가를 채우시려면 내가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음력 5월 5일날 인간이 정말 심중에 있는 소원을 이루시려면 하늘과 땅에 비르시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오의 그 뜻을 단자는 처음 단자예요. 첫 번째. 네. 오는 숫자 오죠? 예. 네. 초닷새 날. 예. 네. 이런 뜻인데 5월 5일 초닷새. 5월 초닷새 날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운의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인생의 변환점을 갖게 되고 여태껏 막혀 있는 운세라고 하면 하수구가 뻥 뚫리듯 뻥 뚫어 드리겠습니다. 그 막힌 운세를 뚫어서 안 좋은 기운은 내보내고 좋은 기운을 발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이 꽃길이 되도록 행복한
그런 삶이 되도록 명호당 처녀부살이 신령님 전에 열심히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일반인이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신령님 전에 발언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중을 전해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소원을 이뤄주고 또 누군가 앞길을 열어주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무속인이 꼭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6월 10일이면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죠. 저희가 이제 행사가 6월 22일이긴 하지만 접수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추원문 작성해서 팔도명산 다니면서 명기서기를 내려받고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가오 또 가족분들 신청하신 분들마다 꼭 기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6월 22일이면 공무원 시험이 끝난 후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만 빨리 해주신다라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1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들의 심중이 신령님 쪽에 통한다고 하면 그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덕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이제 11월 달에 수능 보잖아요. 미리미리 앞서서 마음 안정시켜가고 흐린 정신 걷어서 정답만 쪽집게처럼 집어내고 그리고 또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으시는 데 있어서 또 그건 큰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매일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신세 타령 난 왜 이렇게 복이 없어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난 지은 죄가 없는데 사람들한테 그냥 배려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이런 식의 탄식보다는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날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갖고 이제 앞으로는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으시길 원하시고 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손 내 형제 일신 모두 다 둘러보시고 양의 기운을 생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꼭 5월 5일 단오날 합동 천신제 성주맞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은 운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만 분명히 다가갑니다. 그냥 주위에 맴돌다가 그 운이라는 아이를 또 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이 아니라 나쁜 운으로 또 보상이 될 테니까 그 나쁜 운을 갖지 마시고 부디 좋은 운을 많이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성주, 성주는 또 뭐예요? 성주 운 드신 분들은 또 누굴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생일, 내가 이제 나이에 7수가 들어가는 분들, 17, 27, 37, 47, 57, 그리고 61 환갑성주, 67, 77. 네. 요렇게 이제 7수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성주운이 무조건 들었다 생각하시고, 10년 대운으로 발복을 시키시면 됩니다. 10년 대운을 받고 나시면, 선생님 10년 동안은 무해무탈한가요? 네. 대운을 받는다는 이유는 내가 집을 지어도 튼튼하게 부실공사 안 하고 정말 10년 동안 멀쩡히 아무 사고 없이 우리 가중 팔신이 편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편안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실수 없이 이름이 나고 인정이 받고 대우받고 이런 거를 모두 감싸서 금전으로도 소원성취 영업성불 그리고 사업 성불, 그리고 시험의 합격 성불, 매매 성불,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다 이룰 적에 내가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 뭔가 모자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모두 모두 참석을 하셔도 되고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 증상이나 마음의 안정이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양의 기운, 생의 기운을 발복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정신질환이나 마음적인 우울증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양의 기운보다는 음의 기운이 앞서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 날 이런 양의 기운을 많이 충족을 시켜주시면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나한테 귀인이 발복이 되는데도 분명히 보탬이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적에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고 내 스스로한테 자존감이 강해져야 삶 자체가 풍족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양의 기운은 필요합니다.
5월 5일 단오날 합동 행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참여 방법은 명화당 처녀보살 핸드폰으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금액적인 부분, 뭐 행사 장소, 시간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다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구덴트 영상에도 공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이 어둡지 않고 밝은 길이 되고 또 꽃길이 되도록 명화당 처녀부살이 좀 힘들더라도 바쁘더라도 합동 행사 매달 매달 진행하고 또 매달 매달뿐만 아니라 매년 매년 고정적인 날짜를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부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